네, 이번 영상은 다이아토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이아토닉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앞에 영상에서 참고적으로 메이저 코드와 메이저 세븐 코드 그리고 세븐 코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토닉을 진행을 하지 못했죠.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이아토닉을 해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장조에 대한 다이아토닉을 보겠습니다. 다장조의 각 음계 위에 3도씩 두번 음을 쌓아서 나타나는 7개의 화음, 즉 코드죠. 7개의 코드, 즉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B 디미니시, C. 이 일곱 개의 코드를 다장조 다이아토닉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아무 부가 기호가 없는 순수 대문자 코드 세 개, 즉 CFG죠. 이 CFG를 주요 3화음 또는 주요 3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또 다른 용어로 원조 코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키를 말하는 것이죠. 이세 개의 순수 대문자 코드를 주요 3화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이 화음들이 메이저 화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저 화음이라는 것은 즉 장삼화음인 것이죠. 나머지 DM, EM, AM 코드에 소문자 M이 붙었습니다. 이 M이라는 것은 마이너의 약어로 이렇게 M이 붙은 화음을 단삼화음, 즉 마이너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D마이너, E마이너, A마이너라고 읽습니다. 이세 개의 마이너 코드, D마이너, E마이너, A마이너를 대리삼화음 또는 대리삼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또 다른 용어로 병행코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리라는 용어가 일반 기업체에서 직함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이죠. 그 대리가 이 음악에서의 대리와 같은 뜻인지는 제가 연구를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음악에서 대리라는 말은 대신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가 비디미니시이죠. 이 비디미니시라는 코드에서 동그라미 기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기호는 바로 디미니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붙은 코드를 읽을 때는 diminish라는 말을 붙여서 읽게 됩니다. 따라서 이 B 동그라미는 B-diminish라고 읽는 것이죠. 이 diminish 코드라는 것은 원조 코드와 병행 코드 같이 그런 관계성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소속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코드입니다. 이 독자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뭐 소속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특정한 두 코드 사이에서 연결고리 혹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코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기능을 잘 살려주는 경우를 보면 C에서 A마이너나 또는 A마이너에서 C로 진행할 시에 그 사이에 B디미니시 코드가 가교처럼 끼어서 매끄럽게 두 코드를 연결 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코드이든 적당한 진행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코드가 바로 디미니시 코드입니다. 여하튼 그렇다 치고요. 여기에서 대리 코드, 즉 병행 코드란 어떤 코드인가요?
이 병행 코드라는 것은 대리라는 용어의 의미대로 원조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말합니다. 원조 코드와 병행 코드는 코드 톤이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즉, 병행 코드라는 것은 원조 코드가 지닌 코드 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코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코드 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코드 톤이라는 것은 코드를 구성하는 음을 말하는데요. 좀더 자세히 말해서 대리 코드, 즉 병행 코드는 원조 코드가 가진 근음과 삼음을 함께 지닌 코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음이나 삼음이란 어떤 음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근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성 음계에서 첫 번째 음인 이름, 즉 으뜸음을 바로 근음이라고 합니다. 코드 측면에서 보면 그 코드 구성음 중에 으뜸음, 즉 코드의 성격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음을 근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떤 코드이건 대문자 코드명이 바로 으뜸음, 즉 근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E-7 코드의 경우를 보면요, E-7 코드라는 것은 미솔시레, 그리고 솔시레미, 시레미솔, 레미솔시 등의 코드 구성음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네 개의 코드 톤은 E-7 코드의 구성음을 E-7 코드의 그 기본 자리바꿈한 것이죠. 첫 번째 거는 기본 자리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이 자리바꿈한 그런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음의 순서가 바뀌었어도 이 중에 근음은 대문자 코드네임 미, 즉 E가 항상 근음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삼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삼음이라는 것은 음계의 세 번째 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계에는 어떤 조성 음계이든 간에 으뜸음이 항상 이름이고요. 그 이후 음계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C코드에서 삼음이라면 다장조 음계의 세 번째 음인 미입니다. 네, 그리고 솔은 다섯 번째 음, 즉 오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음계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코드 측면에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D마이너는 레파라의 코드 톤을 갖는데요. 여기에서 근음은 레이고 삼음은 레부터 세 번째 음인 파입니다. 물론 D코드일 경우에요. D코드일 경우에 라장조이죠. 이럴 경우에는 코드 톤이 레파샵 라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파샵이 삼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음이니 오음이니 하는 얘기는 항상 코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대리 코드, 즉 병행 코드는 원조 코드를 대신하는 코드로서 원조 코드의 근음과 삼음을 같이 지닌 코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조 코드의 코드 톤과 병행 코드의 코드 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닉으로서 원조 코드인 C 코드의 경우요. 코드 톤은 도미솔, 즉 C-E-G이죠. 그리고 그 병행 코드는 A마이너의 코드 톤으로 라도미, 즉 A-C-E인데요. 여기에서 A마이너 코드는 원조 코드의 근음과 삼음인 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도미에서 도미가 바로 원조 코드의 근음과 삼음인 것이죠. 그래서 A마이너는 C의 병행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서브 도미넌트로서 원조 코드인 F 코드의 경우 코드 톤은 파라도, 즉 FAC이고요. 그 병행 코드인 D마이너의 코드 톤은 레파라, 즉 DFA죠. 자, 여기에서 D마이너 코드는 원조 코드의 근음과 삼음인 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 코드가 파라도인데 이 D마이너 코드가 레파라로 파라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D마이너 역시 F의 병행 코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트 코드로서 원조 코드인 G 코드의 경우 코드 톤은 솔시레, 즉 GBD이죠. 그 병행 코드는 E마이너입니다. E마이너의 코드 톤은 미솔시, EGB입니다. 자, 여기에서 E마이너 코드는 원조 코드의 근음과 삼음인 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 코드가 솔시레이죠. 근데 여기 E마이너 코드 역시 미솔시이고 이 솔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마이너 코드는 G의 병행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이아토닉을 통해서 드러나는 화음, 즉 코드의 종류 뭐 혹은 성질, 그런 것이 무엇인가요? 코드의 종류 혹은 성질은 무엇인가요? 다장조 다이아토닉에서 드러나는 화음의 종류는 메이저 코드가 3개이고요. 마이너 코드가 3개이고 디미니쉬 코드가 1개입니다. 자, 그럼 우선 장삼화음인 메이저 코드와 단삼화음인 마이너 코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코드는 근음과 오음이 모두 완전오도의 음정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근음과 삼음이 다릅니다. 메이저 코드는 근음과 삼음이 장삼도 음정이고요. 마이너 코드는 근음과 삼음이 단삼도 음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음과 삼음의 음정이 장화음과 단화음을 결정짓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근음과 삼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다이아토닉 중에 브릿지 역할인 디미니쉬 코드는 우리말로 감화음, 즉 감삼화음을 의미합니다. 이 감삼화음은 근음과 삼음이 역시 단삼도입니다. 그래서 단화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음과 오음이 완전 오도보다 반음이 더 감소한 감오도로 이루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단삼화음보다 더 감소한 화음으로 감삼화음, 즉 디미니쉬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개의 다장조 다이아토닉 코드, 즉 메이저 코드 3개, 마이너 코드 3개, 디미니쉬 코드 1개로 이루어진 다이아토닉 코드 중에서 메이저 코드 3개를 원조 코드라 하고요. 마이너 코드 3개를 병행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미니쉬 코드를 제외한 6개 코드에 대한 소속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원조, 즉 장조에서 병행조, 즉 단조로의 관계를 보면요. 원조 C의 병행은 A마이너이죠. 그리고 원조 F의 병행은 D마이너이고요. 원조 G의 병행도 E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병행조, 즉 단조에서 원조, 즉 장조로의 관계를 보면요. 병행조 A마이너의 원조는 C이고요. 병행조 D마이너의 원조는 F이죠. 그리고 병행조 E마이너의 원조는 G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이아토닉으로부터 비롯되는 음악의 종류와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